번째 매치 이 대한항공은 이은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는 김나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은혜 선수가 국가 상비 1군으로 오랫동안 활약을 했고요. 국가 대표로도 세계 선수권 국가 대표로도 선발이 된 아주 실력자고요. 네. 또 반면에 김나영 선수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떠오르는 신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의 선수인데요. 답지 않은 기량을 갖고 있고요. 파워도 가지고 있고요.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김나영 선수도 이렇게 실험 무대에서도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선수가 김나영 화면의 위쪽에 있는 선수가 이은혜 선수인데 김나영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유빈 선수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05년생이고 대전 호수돈 여중 포스코 에너지로 바로 입단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주니어 팀에서 같이 훈련했던 네.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했던 선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가능성을 좀 이렇게 보여준 선수고요. 저희의 기대만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앞으로 신유빈 선수의 좀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함께 올라가도 되고요. 한 살 차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김나영 선수도 역시 신유빈 선수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또 탁구인이셨고요. 네. 아버지가 이 지금 수자원공사 감독. 네, 김영진 감독이고요. 감독으로 알고 있고 어머님도 한국 화장품 전설의 팀이죠. 아, 한국 예, 화장품. 한국 화장품. 네, 네, 오래간만에 됐습니다. 현정화 홍차옥 네, 예, 선수가 있었던 네. 네. 양미라 선수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뭐 예, 아주 김나영 선수도 체격이 아주 당당하죠. 네. 자, 상당히 또 유망주 김나영 선수가 또 이은혜 선수와 붙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은혜 선수는 또 예, 국가대표로서도 이름을 좀 올렸었고 네, 노력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랠리의 능력, 예,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은 아무래도 이은혜 선수가 좀 앞설 것 같고요. 네. 김나영 선수도 뭐 랠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랠리보다는 좀 파워에서는 오히려 김나영 선수가 이은혜 선수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지만 또 경기는 또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이은혜 선수도 이은혜 선수를 또 양영자 감독이 상당히 또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우리 양영자 감독께서 발굴한 선수죠. 네. 거의 뭐 마음으로 낳은 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끼시는 선수가 또 이은혜 선수인데 자 그만큼 또 열심히 하는 두 선수의 대결. 네. 지금 뭐 어디선가 네, 유튜브를 보시면서 응원하고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 선수 한국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꽃을 좀 피어가고 있는데 이 고비를 하나 좀 넘어가면 좀 더 좋은 선수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탑의 어떤 근처에는 계속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두 선수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은혜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는군요. 자 리시브 받아내지 못했던 김나영입니다. 네, 상회전, 상회전 서브였고요. 사이드 상회전 서브였는데 김나영 선수 아주 당당한 백핸드 플릭을 했는데요. 공의 회전량이 많으면서 아웃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다시 갑니다. 지금 하회전이고요. 이은혜 공격 성공합니다. 네, 이은혜 3구 포핸드 탑스핀 파워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면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얇게 해서 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두꺼워졌네요.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지금의 이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은혜. 이은혜. 네, 초반 공의 네. 순간 스피드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 김나영에게 포인트를 좀 앞서가면서 약간 김나영을 당황시키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은혜입니다. 김나영 서브. 김나영 공격. 네. 아 성공해냅니다. 네, 김나영 선수도 압박 잘하죠. 예, 포핸드 백핸드 탑 스핀에 이은 미들로 오는 공을 또 이렇게 포핸드 탑 스핀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예, 공 두껍게 잘 맞추고 있고요. 코스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나영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 제대로 하나 보여줬습니다. 3대 1. 넷. 넷. 네트를 살짝 스치고 넘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내줬던 대한항공 이은혜 선수가 반드시 이 매치를 잡아줘야 될 텐데. 대각 이은혜. 네. 이은혜 선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좋은 타법인데요. 라켓에 면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에 정면과 약간의 밑면 아주 강하게 치는 타구인데요. 지금 스피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은 포인트를 두 개나 지금 이은혜 선수가 첫 번째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나영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린 선수가 저 정도의 클릭으로 저런 파워를 내기 쉽지 않은데요.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전환을 사용해서 임팩트를 하는 플릭인데요. 팔을 돌리는 속도와 공을 치는 손목의 힘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2대 4. 김나영 서브 이어갔고요. 네. 그러나 이은혜가 또 한 번 대각으로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김나영 선수 계속 좀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요. 이은혜 선수 지금 공이 강해요. 네. 좋은 공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김나영 선수의 블럭이 조금 약간 완만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김나영 선수 그 공을 조금 더 압박하듯이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에 걸립니다. 자, 점수가 2대 6, 6대 2로 벌어집니다. 네, 지금 초반에 이은혜 선수의 공의 위력이 세고 코스가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가 지금 살짝 좀 당황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짧은 볼, 네트 앞에 떨어지는 공 범실이 나왔는데요. 6대 2. 김나영 또 범실이에요. 네, 너클 서브였죠. 네. 자, 상대 서브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7대 2까지 점수를 벌려가는 이은혜입니다. 다섯 포인트 뒤져 있는 김나영, 앞서 있는 이은혜. 이은혜 공격! 자, 받아 쳐왔던 김나영, 그러나 아웃이 됐습니다. 네, 카운터 택을 해봤는데요. 이은혜 선수의 공의 코스가 좋았어요. 거의 사이드라인에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그러자 김나영 선수가 쫓아가 봤지만 중심이 살짝 무너지면서 팔이 흔들렸거든요. 네. 여지없이 실수가 나옵니다. 흔들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김나영 나왔고요. 네. 네, 하체 중심을 딱 잡아놓고 상체 몸통을 돌리면서 임팩트를 주는 포핸드 핫스피인인데요. 좋은 동작이었어요. 김나영 선수 저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나영이 지금 포인트를 3개밖에 따내지 못했지만 3개 딸 때마다 좋은 모습으로 따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 김나영. 자, 그대로 백핸드가 나갔나요? 흑서브였는데요.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는 상회전이었어요.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가면서 김나영 선수 얼굴 쪽으로. 네, 저렇게 상회전 흑서브를 넣을 때 손목을 강하게 쓰면요. 공의 바운드가 갑자기 위로 튑니다. 그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저런 현상이 나오죠. 자, 4대 8, 8대 4. 김나영이 오랜만에 연속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서고 있는 이은혜. 자, 이은혜 하나 더 도망가는군요. 네. 이은혜 코스 공략 참 좋았고요. 빠르게 급격하게 백사이드로 몰았거든요. 김나영 선수 저 공을요 저렇게 안전하게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공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임팩트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백핸드 공격이 필요해 보여요. 9대 4, 김나영은 뒤져 있고 레시입니다. 서브 미스가 나왔죠 아마. 서브 미스가 됐군요. 넘어가지 않았군요. 예,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트마크 떨어질 때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자, 김나영 서브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포인트 뒤져 있는 김나영. 그러나 이은혜가 버텨내면서 상대. 반대쪽으로 네, 공략을 그렇죠. 또 했습니다. 이 공을 클릭을 했고요. 회전이 많이 걸렸는데요. 저 회전력을 이겨내는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 회전력이 밀리면서 가볍게 되면 그렇게 아웃될 수밖에 없죠. 네. 김나영 선수 저거를요.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잘 들어갔고요. 가야죠. 강하니까 더 쉽게 득점을 하는군요. 실수가 나오더라도 저게 좀 발전적인 탁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들어갈 확률도 더 많아요. 저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안전한 게 오히려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 게임 포인트. 그렇죠. 네, 버텨냈습니다만 결국 이은혜가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두 선수 다 잘했어요. 네. 김나영 마지막에 좋은 공 두 번 보여줬고요. 이은혜 선수
네, 이전 게임에 저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전 시합에서도 더 좋아진 모습으로 1게임을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중앙 쪽을 공략했던 이은혜 선수. 네, 공격 개수 23개 중에 중앙 개수가 상당히 높았고 서브도 가운데 지역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 선수의 모습이었고 득점은 좌측. 그러니까 김나영 선수의 백사이드인가요? 네, 백사이드가 됩니다. 네. 거기서 거기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예, 최고 속도 60.5km. 속도도 나쁘지 않게 최고 속도를 찍었던 이은혜 선수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의 공격도 한번 볼까요? 좌측 공격이 많았네요. 네. 네. 반 이상이었고요. 이은혜 선수의 백사이드 쪽에 공격이 많았고 공격 다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네, 느껴집니다. 미들과 백사이드. 예, 서브는 중앙 쪽으로 많이 넣었던 김나영 선수의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득점 위치는 자, 상대의 백사이드에서 네, 50%의 득점 이뤄냈습니다. 자, 두 선수가 맞대결을 했었는데 첫 번째 게임은 지금 이은혜 선수가 따냈는데 종별 때도 이은혜 선수가 양하은 선수 단식에서 잡으면서 역전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때 당시에 비해서 이은혜 선수가 또 좀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요. 예, 공을 치는 라켓의 면이 조금 더 두꺼워졌고요. 두꺼워지자 공의 스피드가 조금 더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아쉽게 7위에 그쳤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흐름을 이은혜 선수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는 이 이은혜 선수 이 선배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파이팅인 모습으로 두 번째 게임을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은혜가 첫 포인트 따내면서 기선제압. 네. 네, 백에서 백핸드 공격을 서로 주고받다가 이은혜 선수가 바로 미들로 코스를 바꿨거든요. 이번에는 코스 선택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나영의 서브. 아, 또 한 번 이은혜가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이은혜 선수의 공의 위력이 좋아요. 지금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의 저 백핸드가 자꾸 아웃되고 있는데요. 네, 공을 조금 더 강하게 저 회전을 이기는 좀 더 강한 임팩트를 하든지 아니면 공의 윗면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죠. 자, 이은혜는 계속해서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또 한 번 네트에 걸리는 김나영. 자, 초반 두 번째 게임의 초반 기선을 완벽하게 이은혜가 제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김나영 선수가 이 세 포인트는 뭔가 해보지 못하고 내주고 있거든요. 예, 좀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분위기 바꿔야 되는 김나영입니다. 아, 바꿔보려고 과감하게 시도해봤는데 네트 맞고 나갔어요. 네. 아, 이은혜 선수의 서브가 아주 이렇게 막 강한 임팩트를 주는 스윙은 아닌데요. 보니까 손목을 쓰는 순간에 상대가 파악하지 못할 만큼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손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김나영. 자, 랠리가 살짝 이어졌는데 나갔어요. 김나영 이번 잘 버텼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그 블럭을 하면서 약간 회전을 살짝 줬거든요. 그래서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김나영 선수의 공이 네. 저런 회전을 이길 만한 힘은 아직 좀 안 붙어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실업 1년 차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아, 그러나 그 공을 칠 때의 그 자세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몸을 쓰는 모습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김나영 선수.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만큼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또 포스코 에너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해 얼른 낚아채 똥딥을 보고 그렇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한 선수들하고 많이 붙어봐야 돼요. 네. 자, 이은혜 선수가 이번 두 번째 게임은 강한 모습으로 김나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넘어가지 못했어요. 서브 네. 범실. 네, 손목을 예민하게 쓰려고 하다가 범실이 나왔죠. 네. 5-2. 다시 이은혜. 백핸드. 와, 자, 이은혜 마무리 짓습니다. 와, 이은혜 공이 이렇게 강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도 라켓 면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이은혜 선수가 라켓 면만 조금 더 세우면 더 좋은 공을 칠 수 있겠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파워는 전지희 선수 못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가 이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준다면 대한항공으로서는 든든할 텐데 본인으로서도 발전을 하고요. 공격 강합니다. 이은혜. 이은혜. 지금 많이 이제 라켓 지면이 올라갔고요. 세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루프 드라이브. 그 다음은 또 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저렇게 올릴 때 그 김나영 선수 그걸 대주면 안 되고요. 강하게 좀 압박하는 타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에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갑니다. 김나영 선수의 손이 닿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공이 세기 때문에 김나영 선수가 대조선은 승부를 볼 수 없습니다. 네. 본인도 좀 강하게 임팩트를 가져가는 타구가 필요해 보여요. 적극적인 모습이 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 실수가 본인의 성적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은혜 이번에 백핸드 나갔고 김나영의 포인트가 기록이 됩니다. 네, 김나영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 회전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범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회전을 많이 주든지 스피드를 늘리든지 김나영 선수는 이런 작전이 필요해요. 네. 자, 뭔가 하나 김나영 선수는 생각을 하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은혜 서브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게임은 점수를 조금 벌려놓고 있습니다. 좋죠. 김나영 바로 네. 공격이에요. 김나영 선수 이번에 임팩트 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좋았는데요. 이 소리를 통해서도 얼만큼 잘 맞았는지 제대로 맞았는지 알 수 있는 탁구 경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나영 선수가 득점할 때 뭐 사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득점할 때 그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네. 저렇게 치면 좋아지겠다. 저렇게 치면 발전하겠다. 좋은 탁구를 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게임에서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한 번 했다가 뭐 그 다음 내주더라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번 했다가 내주고 연속 포인트로 이어간다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네. 김나영. 그러나 이 경기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연속 포인트 김나영.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거 제대로 걸렸거든요. 네. 네, 순간적으로 다리 자세를 갖추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네,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하면서 원심력을 키우고 임팩트 순간에도 라켓을 열어가지고 공의 아랫면을 그냥 강하게 타고 가는 탑스핀이었는데요. 뭐 이은혜 선수가 이렇게 지키면서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이 처질 것 같았던 김나영 선수가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차까지 추격을 했고 오히려 쫓겼던 대한항공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은혜 선수의 리시브 장면인데요. 네. 약간 상회전이 걸렸는데 공에 밑면을 치면서 뜨고 말았어요. 자, 공에 회전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어느 게 상회전이고 하회전인지 네. 네. 저런 공을 저렇게 푸시로 짧게 놓을 때는요. 라켓의 각을 조금 더 세워서 얇게 맞춰야 됩니다. 조금만 네. 더 두껍게 맞아도 임팩트가 길어지면서 공이 뜨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두 선수가 좋은 기술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뭐 성장하는 선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어려운 기술들 또 좋은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 다 쏟아내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가 지금 몇 포인트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은혜 입장에서도 상대가 살아날 때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했던 걸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원했던 강예서 그리고 김경아 코치가 이은혜를 잠시 불렀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초반부터 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랠리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자, 김나영 선수는 어떤 작전일까요? 김나영의 서브입니다. 나갔나요? 엣지인가요? 엣지가 선언이 되는군요. 심판이 엣지를 선언합니다. 이은혜 선수가 봤어요. 이은혜 선수가 봤어요. 봤고 네. 저희는 좀 잘 안 보입니다만 네. 네, 김나영 선수 인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선수들은 오감으로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의 바운드를 보면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9대5 살짝 떴는데요. 네. 네, 그 다음 공격을 이은혜가 강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은혜. 네, 김나영 선수 뭐 네, 실험 무대에서 이렇게 단체전을 뛰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좀 블럭을 하는 순간에 어깨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저게 경험을 쌓으면서 어깨 힘이 좀 빠지면 또 더 좋은 블럭이 나올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블럭을 할 때.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아. 자, 이걸 받아쳐 봤는데 나갔어요. 이은혜가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옵니다. 11대 5. 네, 어려운 치키타 했어요. 김나영 선수 쉽지 않은 치키타 플릭을 했는데 그 공이 뜨자 이은혜 선수가 바로 스매시를 했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김나영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치키타 플릭을 할 때 공이 조금 더 낮게 빠르게 가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역시 이은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은혜의 공격 점유 위치를 한번 또 살펴보죠. 우측 공격 상대의 포사이드 쪽을 공략을 좀 많이 했고 중앙도 좀 많이 했었던 이은혜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개수 총 23개 그리고 서브 개수 8개. 서브도 상대의 포사이드 쪽 공략을 계속했던 이은혜. 득점은 역시 예, 상대 네. 오른쪽이군요. 이은혜 선수가 네, 이제 그만큼 본인의 탁구에 자신이 있나 봐요. 상대의 오른쪽을 노렸다는 거는 예, 뭐 상대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예, 포핸드가 좀 약하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본인의 탁구가 자신 있을 때는 상대의 포사이드로 너무 많이 보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은혜가 따냈습니다. 네. 포스코 에너지는 지금 지난 시도 대항 때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나영 선수에게 지난 대회도 그랬고 이번 대회도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실력적으로도 충분히 뭐 이렇게 단체전에 기용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네. 또 포스코 에너지 입장에서도 이제 키워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오늘의 경험이 김나영 선수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은혜가 확실하게 자신감이 올라왔고 좋은 탁구로 이 김나영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 예, 쉽진 않지만요. 저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 공을 칠 때 상대가 압박을 느낄 만큼 조금 더 강한 타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짝 약했어요. 좀 더 스피드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서브 짧게 받아냈던 김나영. 와. 바로 마무리. 이걸 또 와. 이겨내는 김나영입니다. 김나영 좋은 블럭이 나왔죠? 네.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았거든요. 아, 이걸 받아내면서 네. 그 파워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공이 들어가자 이은혜 선수가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범실이 나왔어요. 아마 그 전에 이은혜 선수가 백핸드 하면서 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나 이렇게 잘 받을 줄은 몰랐죠. 김나영이 버텨냅니다. 아, 김나영 또 받았어요. 아. 그러나 마지막은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은혜 계속되는 공격 모습. 아, 이은혜 선수 네, 좋아요. 아주 뭐 네, 스윙 네. 좋고요. 임팩트 좋고요. 공의 스피드 지금 좋은데요. 김나영 선수가 선제 공격 백핸드 탑스핀 할 때 제가 좀 탄식이 저도 모르게 살짝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힘이 좀 약했어요. 아, 네. 아, 저렇게 가면 역습 당할 텐데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역습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군요. 김나영 선수 파워 높일 필요 있습니다. 자, 자라나는 선수 김나영. 그렇죠. 아, 이번에 힘을 한번 좀 실어봤는데 통했군요. 네, 김나영 선수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두껍게 공을 치면서 파워,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자 득점을 했거든요. 자, 2대2로 갑니다. 반면 이은혜 선수는 오늘 이 대결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은혜 뭐 오늘 네, 네, 좋아요. 김나영? 네, 이은혜 선수 예, 잘했고요. 잘했지만 김나영 선수 이번에 공의 스피드가 아주 좋았거든요. 소리도 좋았고. 네. 그러자 이제 그 카운터 어택의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은혜 선수의. 김나영 선수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나영 선수는 계속해서 공을 저렇게 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은혜 선수는 이거를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김나영 선수는 뭐 북치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많은 걸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주목 불끈이에요. 네. 김나영. 네, 김나영 선수가 그냥 되지 않고 손목을 많이 비틀면서 예, 공의 마찰 면적을 많이 가져가면서 스핀을 높였어요. 네. 그러자 또 이은혜 선수의 범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김나영 선수 이렇게 본인이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거침없이 들어오는 김나영 선수를 대비하는 전략 이은혜 선수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게임이 거듭하면서 김나영 선수 본인 스스로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적극적인 김나영, 상대하는 이은혜인데요. 공격 성공. 네. 예, 예, 이은혜 선수 그 이전에
백핸드에서 직선으로 이제 빨리 뽑아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득점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아, 저런 코스 선택과 아, 또 공을 보내는 능력, 은혜 선수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거치면서 더 성장한 이은혜. 자, 이번에 김나영 약간 좀 판단이 늦었나요? 아, 네. 완벽한 스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그 백핸드 탑스핀을 이제 강하게 했는데요. 회전을 많이 줬는데 이은혜 선수의 공이 예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좀 약간 살짝 오면서 박자를 맞추지 못했어요. 아, 네. 자, 이은혜 선수가 또 노련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4대4 동점. 살짝 아, 넘기질 못했던 김나영. 이은혜가 역전의 성공, 다시 앞서갑니다. 네, 그 이은혜 선수 서브가 순간적으로 가볍게 슬쩍 넣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배거든요. 에, 공의 밑면을 쓱 배는데 아, 이 동작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김나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만큼 깎였을까 하고 리시브를 하는데 지금 걸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회전량이 더 네. 많이 들어갔고요. 그만큼 잘 밴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 리시브를 할 때 김나영 선수 지금 어깨에 힘이 좀 약간 들어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예, 라켓을 잡고 있는 그 손목의 힘만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좀 정확성이 살짝 떨어지는 리시브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은혜에게 다시 앞서가는 점수를 허용했던 김나영 포스코 에너지 쪽에서 적절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의 좀 긴장감도 좀 풀어주고요. 네. 좀 힘을 좀 빼서 그 리시브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부드럽게,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을 것 같고요. 자, 김나영 선수가 또 얼마만큼 이 코치진의 바람대로 이 게임을 풀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상대에게 좋은 공을 주지 않으려고 막 집중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아, 그래도 힘을 빼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김나영 선수가 앞으로 쌓아가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만큼 또 좋은 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경험들이 김나영 선수를 성장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이은혜 선수도 그 경험으로 성장한 선수잖아요. 아, 네. 여기까지 이제 성장해온 거죠. 네. 이은혜 서브로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이은혜, 자, 깊숙하게 몰았고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6대4. 네. 그 말씀드린 힘인데요. 이은혜 선수의 그 백핸드 공격이 직선으로 왔지만 그렇게 빠른 공격은 아니었는데 충분히 지킬 수 있었거든요. 김나영 선수 자세도 잡았고 길도 지켰는데 힘이 들어가면서 박자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맞추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6대4. 자, 김나영 받아내고 있었습니다만 이은혜는 몰아붙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김나영 선수 이번에도 네, 포인트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요. 포핸드를 노렸으면 더 강하게 쳤어야 되고요. 저 정도 힘으로 할 것 같았으면 예, 직선 코스 상대의 백사이드로 했어야 되는데 네. 상대에게 마탑 스핀을 예,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색이었어요. 그렇군요. 아쉬웠습니다. 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 김나영 선수의 힘, 파워, 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순간 좋을 때는 이게 통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세기와 스피드가 떨어지면 상대에게 당하고 마는 기분입니다. 네, 지금 이은혜 선수 컨디션이 좋고 특별히 공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에, 저 파워를 뚫을 수 있는 스피드로 공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전 포인트도 그런 힘이 실려지지 않은 선제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은혜에게 다시 역습을 허용했고요. 이은혜 선수 오늘 아주 좋네요. 에. 잘 싸우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버텨내고 네. 있습니다. 이은혜. 이은혜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파워 있게 버텨내고 네,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랠리가 되는 순간에서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은혜 선수가 김나영 선수에 비해서 어깨가 더 내려가 있어요. 어깨가 네. 내려가 있으면 스윙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나영 선수, 이은혜 선수보다 어깨가 조금 높습니다. 자, 김나영 선수로서는 숙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장면. 자, 이번에는 이은혜가 머리를 툭툭 치면서 본인 스스로 아쉬워합니다. 아웃이 됐습니다. 회전력 좋았고요. 저 어깨는요, 이제 뭐 1년 후, 2년 후에 계속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서 네. 더 좋아지고 안정감을 더하고 파워가 늘어날 텐데요. 알고 훈련하면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비디오가 남으니까요, 김나영 그렇죠. 선수는 네. 리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나영! 자, 네.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스피드는 없었지만 회전량이 많아서 상대 블럭 실점을 유도해냈습니다. 9대 6, 세 포인트 차. 네, 이은혜 선수가 네, 뭐 비등하게 갔으면은 더 강하게 쳤을 텐데 점수 차가 벌어지자 좀 안전하게 되면서 실수가 나왔죠. 김나영, 이은혜. 자, 김나영 네트에 걸립니다. 자, 게임 포인트 그리고 이 매치 두 번째 단식의 매치 포인트 이은혜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10대 6입니다. 자, 이 매치를 끝나면 이은혜는 곧바로 신유빈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복식을 해야 되겠고요. 포스코 에너지는 전지희, 양아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10대 7. 예, 이번에는 공이 좀 높이 길게 가면서 이은혜 선수가 자세를 잘 잡지 못하고 공을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이어지는 매치 포인트 두 번째 단식 이 매치에 한 포인트만 남겨놓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성공하면서 이 매치를 대한항공이 가져옵니다. 매치 스코어 1대 1. 두 팀이 균형을 이루면서 세 번째 매치 복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은혜 선수 칭찬해줘야 됩니다. 지금 탁구가 바뀌었어요.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어깨 힘을 빼고 순간 스피드를 늘리면서 임팩트 순간에 라켓의 면을 좀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는 탑법 아주 인상적이고 좋아 보이고요. 네.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김나영 선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 정도 나이에 저런 몸놀림을 하는 거, 공을 치는 거 아주 좋아 보이지만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일까요? 힘이 좀 덜 빠져 있습니다. 네. 어깨가 좀 살짝 올라가 있고요. 어깨가 올라가면 공의 스피드가 줄어들고요. 움직임이 둔화되고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점점 이런 숙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있으니까요. 김나영 네. 선수가 시도대회 때 단식 때 4강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잘했죠. 그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공격 가운데 지역 상대 중진 지역을 공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 상대 포사이드 쪽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의 방향 그리고 서브의 평균 속도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득점이 된 위치도 나오고 있는데 득점은 중앙에서 득점을 많이 이뤄낸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정말 좋아졌네요. 네. 최고 속도 66km입니다. 네. 네,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 모습을 또 이은혜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은혜와 김나영의 맞대결, 이은혜 선수가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김나영을 제압하면서 대한항공이 귀중한 1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난 종별 얘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도 이은혜 선수가 승리하면서 내리 3매치를 가지고 오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항공인데 자, 이제 복식이 이번에는 중간으로 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복식은 어떻게 될지요? 네, 복식은 늘 중요합니다만 이 경기 역시도 정말 중요하게 보이네요. 네, 포스코 에너지는 베스트 멤버 두 선수를 내보냈습니다.